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몬스터 트레이너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포켓몬이랑 많이 비슷하지. 몬스터 전과에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광고를 통해서 알게 돼서 들어가게 됐고요. 정확히 포켓몬에 관련된 게임인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약간 뒤집은 게임인지 잘 모르겠네요. 뭐 표절 관련된 문제는 제가 모르니까 일단 시작해보죠. 뭔가 퀄리티가 엄청나서 그쵸? 아 포켓몬 게임인지 아닌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퀄리티는 잠깐만요. 소리가 약간 커서 재선택을 해서 일단 퀄리티는 어마어마해요. 뭐죠 이게? 딜리아 에이서, 클로딘 피터, 피어슨 펄스, 딜리아나다. 내가 적을 수 있는 거야? 나야. 더바캠. 남캐로 시작하죠. 참고로 개발 중인 게임입니다. 맵 로딩 중 로딩 시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펜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살표 구역을 클릭하여 몸을 떠나세요. 플라타느 박사 첫 전투 가능. 이거 몬스터를 내가 봤는데 약간 좀 갈았더라고요. 약간 다르게 만들었더라고요. 알버시키 첫 번째 펫을 얻으세요. 고급 펫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 무료 수령 파이리 포켓몬 게임 맞나 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은 거라서. 아 근데 1440 다크창 출전 패스로 자동 전환 가능합니다. 신패 증정. 이게 나중에 막 되게 재밌는 게임이 나올지 몰라서 저는 지금 개발 중인 게임 들어온 거라서 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라요. 지금 나와있지도 않고요. 이게 뭐 나중에 대작 게임인데 왜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므로 뭔가 좀 엄청난 퀄리티인데 여러 의미로 이렇게 전투합니다. 당황스럽네요. 별 4평점마다 특별히 더 풍성하세요. 서울로 갑니다. 힘 쭉 빠지는데 자 포켓몬 하면은 포켓볼로 몬스터를 잡아서 사육하는 게임으로 다양한 몬스터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여기 가챠를 통해서 일단 얻었어요. 주인공 레벨업. 여기 파일을 줬는데 파일을 기본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가챠로 나오긴 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뭐 파일이 꼬부기 뭐 이런 애들 중에서 나온 건지. 젤리 먹이면은 친밀도를 올릴 수 있다. 뭐야? 아 친해지면 전투력이 올라가? 무지개 습지 이간을 클리어하라. 원래 포켓몬스터가 포켓몬을 쓰러뜨리고 포획을 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그냥 가서 쓰러트려요. 그게 다예요. 쓰러트리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불로 쏴서 쓰러트려요. 자 쓰죠. 평점 칸이 증가합니다. 뭔 소리야. 아 이렇게 턴 돌아가면서 괜찮게 잘 만들었네. 미미한 효과. 파리가 화가 났습니다. 배운 필살기 사용해 평점 올릴 수 있습니다. 광역기 괜찮게 잘 만들었는데 웨이브 형식으로. 야, 어디서 이렇게 갓겜 잘 발굴해보냐. 디지몬 링크즈도 그렇고 씁니다. 저는 일단은 확실히 정해서 이 게임을 포켓몬 회사에서 만든 게임으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잘 몰라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개발 중인 게임이라서 그런 거겠죠? 이렇게까지 비슷한데?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게임 밑에 포켓몬이랑 비슷한 중국 게임이 있었어요. 너무 비슷해서 일단 올려주죠. 뭔지 몰라 스킬 창 들어가서 스킬 레벨 높여보세요. 낙기키로 나가고 달로 만들면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받았습니다. 초심 경험치 조각 팀에 넣으세요. 이거 진짜 포켓몬 게임 같은데 표절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으면 똑같고 이렇게 똑같으니까
약간 의심을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하긴 광고도 떠 있었는데 3패 내정도 높이 필살기를 해제하세요. 뭐야 이거? 수정 목걸이? 애정도로 수정 목걸이를 올려줘? 자, 전투력은 꽤 높아요. 파일이랑 비교해서 그게 안 꿀리죠. 캐터피 하면은 약한 포켓몬의 대명사인데, 그리고 따라다니는 거는 파일이밖에 안 따라다니네요. 벌레를 들고 다니면은 욕먹지. 자, 두 마리 나옵니다. 적, 나 이렇게 떠있죠? 나의 캐터피는 데미지가 있네. 속도 감소만 붙어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센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얘를 쏴보겠습니다. 얘가 쓰레기네요. 쓰는데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네요. 자, 쏴주고요. 스킬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기술이구나. 45. 얘가 얘보다 세네. 얘 잡습니다. 물이라서 반감? 포켓몬 게임 하도 옛날에 해서. 이게 두 번째죠? 저기 예전에 포켓몬 온라인이라고 한번 추억팔이 했다가 접은 적이 있는데. 이건 아껴두겠습니다. 아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껴둘게요. 뭐야, 낀 거야? 자, 이게 아직 개발 중인 게임이라서 업데이트 되면서 전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예전에 베타 테스트한 게임 하다가 전부 데이터가 없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없어진다고 써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퉁퉁이 찾았니? 퉁퉁이? 주인공 레벨, 현재 체력, 최대 체력. 그러니까 그거죠. 스태미너, 그리고 펫의 최대 레벨까지 올라가네요. 내 레벨에 맞춰서 최대 레벨까지 펫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입에 들어가죠. 시작되었습니다. 각종 이벤트 조건 달성하고 각종 풍성한 이벤트 조건을 획득하세요. 수령. 이게 포켓몬 거기서 만든 거면은 대단한 일이죠. 포켓몬 온라인 게임이 포켓몬 고 말고는 없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러는데, 뭐 포켓몬 온라인이 있긴 해도 그거는 직접 거기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이게 몬스터 트레이너라는 게 포켓몬 게임이니까 포켓몬에서 만들면 포켓몬스터 트레이너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만들 것 같은데 몬스터 트레이너라고 돼 있으니까 약간 캐릭터도 약간 좀 애매하고. 자, 제거합니다. 일단 하나씩. 얘가 총총이야? 뭔가 좀 이상한데. 총총이라고 함부로 부르면 화낼 것 같은 얼굴인데? 햄버기. 얘가 말하는 줄 알았네. 이런 거 뜨는 거 좀 싫어합니다. 정신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남이 뭐었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남의 아이템인데. 총총이 찾아서 총총이의 펫도 다쳤어. 자, 가봐. 아까 그 아저씨가 총총이에요? 뭐야? 나 별로 피카츄는 갖고 싶지 않은데? 진화에서 전기공 초심 경험 조각. 방금 너무 고마웠어. 네가 아니었다면은 야, 근데 패기 뺏겼을 거야. 도라에몽에 나오는 총총이 같은데? 얘까지 나오니까 좀 애매하다. 고민된다. 이거 진짜 거기서 만든 게임인지. 아니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1일 미션 시작됐습니다. 1일 미션을 하면은 경험치를 두둑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력망이라는 게 있네. 필살기 된 거야? 레벨 막 올라가는데? 얘도 많이 올라갔네. 퀘스트카를 클릭하고 계속해서 모험을 떠나세요. 답정러식으로 튜토리얼을 하는데 좋습니다. 시키면 해야죠. 미개한 플레이어가 뭘 하겠습니까. 시키면 하는 대로 해야죠. 좋아요. 상성 개념도 있네요. 그러면 얘는
강철 타입이니까 불기술 넣으면 되겠죠. 좋아요. 이번에 울트라 서머니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3D 포켓몬스터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포켓몬 고를 잠깐 핫할 때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저 연천에서 좋은 포켓몬 많이 주더라고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처음으로 하는 3D 포켓몬스터네요. 거기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자 모처럼 아기자기한 게임 하는 거니까 순수하게 즐겨보도록 하죠. 필립이 나왔는데 우선 파이리가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전투력도 차이가 나죠. 얘는 할 게 없네. 불을 아 선택을 먼저 하고 쓰는 거구나. 보통 기술을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하는데 얘는 선택을 한 상태에서 쓰네요. 그럼 게임마다 다르니까 불 할퀴기 같은 기본적인 기술은 없고 그냥 바로 불부터 쏴버립니다. 그런 근접 계열 기술은 이렇게 생긴 애들 쓰나봐요. 얘나 펫을 준다며 세 번째 펫 받습니다. 출석 체크 기상을 통해서 진화 단계도 아래 표시되고 잘 나와있죠. 포켓몬은 저도 재밌게 했었죠. 예전에. 궁극체 디지몬, 아, 궁극체, 아, 미쳤나봐요. 요즘 디지몬 하다니. 아, 전설의 디지몬 같은 건 좀 안 좋아해서 오히려 잡기도 힘들고. 기본 디지몬 키우는 걸 좋아해서. 아, 리자몽도 있고, 이것저것 있네요. 지금 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샌드 먼저 제거합니다. 어우 일부러 파일을 준 게 맞나 보다. 네. 쉽게 깨라고 상상 맞는 걸 줬나 보네. 잡고 잡습니다. 근데 얘가 꼬리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죠? 이 불 쏘는 게 아니라? 레벨업. 요즘 되게 게임 잘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펫을 추가해 주세요. 뒤로 가고요. 총 전투력 많이 올랐죠. 펫에 들어가서 고라파덕과 파일에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을 눌러주면은 인연 펫에 참여할 수도 있고. 뭔 소리야? 친밀로 친밀도를 사냥시킬 수 있다. 이게 뭐야? 뭐야 이런 식으로. 자 됐고 일단 얘를 좀 강화시켜주고 싶은데 애정에서가 아니라 뭘로 올렸었죠? 애정이었나? 아 이걸로 올리는 거 맞네. 털뭉치 주죠. 얘도 그렇게 투자하고 싶지 않네요. 투자해야겠다. 너무 약하다. 자 얼마야? 별로 안 오르는데? 생각 충격 염려가 집중해 무리를 발사하고 적을 이렇게 초능력 특수 데미지를 50% 확률로 적을 기절한다. 아 50% 확률로 적이 기절하는 거면은 되게 좋은 거 아닌가? 기절 내성 같은 거를 적들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킬로 들어가죠. 스킬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아 레벨이 안 돼서 좋아요. 레벨만큼 스킬 올릴 수 있네요. 이제 슬슬 새로운 것도 나오고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아! 핫쌉이다. 이거 불 쓰면 되죠? 불 너무 센데? 불은 좀 아 좋아요. 얘 잡고 고라파덕 쏘면은 아, 얘 좀 상상이 안 좋다. 적이 약하긴 하네, 상대적으로. 야, 씨. 얘보다 핫쌈이 더 세지 않나요? 어우, 야.
분노. 아, 분노해도 안 죽어? 초능력. 이건 물이 아니니까 반감이 안 되죠. 독타입이라서 초능력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풀도. 야,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니. 되게 재밌게 썼는데 포켓몬 진짜. 솔직히 지금에도 재밌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세계지도에 보상이 있습니다. 정신없어. 자, 클리어 후 보물 상자에서 더 좋은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아, 보물 상자 이게. 아, 이게 지나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아, 이거는 스턴건? 아, 리아코. 아, 얘 나는 아불카노 불카노 써 있네요. 고스. 이 뭐야, 그럼. 에레키드야? 이런 애도 있구나. 나 그거 뭐 하려고 그랬지? 아, 맞아. 팀 바꾸죠? 아, 나 캐터피는 저기 이제 그만 만나고 얘로 할래요. 꺼보기는 안 주나? 나 얘 넣을 것 같은데. 아, 얘 넣을 건데? 못 봤구나? 전투력 순서. 못 봤구나? 아니, 못 되나? 어떻게 하죠? 잠깐만요. 속성, 애정, 스킬, 장비, 육성. 아, 데려가죠. 퀘스트 제출. 요 며칠 후 회복 훈련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오래 대전을 하지 않아 전투 갈망하고 있거든. 추천 전투력 4,300, 뇌전투력 7,000. 아, 이런 식으로 트레이너끼리 전투를 하네. 되게 본격적인 데서 싸우네요. 나는 꼬부기 내고 싶은데. 이게 뭐야? 납스타 전사야? 이름이? 아, 이름을 뭐 쳐다보지 않았어. 진짜 저 이름이야? 그렇군요. 얘는, 나 그 이상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딱 봐도 물이잖아요. 그쵸? 물? 강철 암석. 야, 얘는 되게 기괴하게 생겼다. 벌레 같은데 귀엽게 생겼네요. 벌레가 아닌가? 아니네? 거북이네? 아닌데? 모르겠다. 얘는 그거죠. 아, 피카츄 전. 불로 잡고. 아, 강철을 잡을걸. 아, 이제 바위라서 안 통하려나 어차피? 똑같나? 반감. 아, 얘 잡으면 되네. 어, 좋아요. 잘 쓴데? 벌레. 그냥 잡아도 깨네. 얘가 세다. 상성이 지금 안 맞아서 그런가? 느리네요, 근데. 우리 캐터피가 세네. 자. 본래 게임에서 캐터피 되게 약한 걸로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비슷비슷하네요. 자, 받고. 레벨 상한 같은 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진화할 수 있어? 아, 이렇게. 진화 안 시키고 레벨업도 가능하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번데기에서 나오는 나비는 애벌레는 번데기로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나비가 되면 금방 죽는다고. 그러니까 번데기로 계속 살게 해주겠습니다. 바꾸자 이제 그만. 하지 바꾸자. 아, 파츠 어떻게 바꿔? 알부와 조각. 업적. 업적 좀 받을까요? 수령. 패치나. 이게 뭐야? 이것도 뭐야? 뭐 받은 거야? 뭐 어디서? 그럼 뭔데? 아니, 됐고. 받은 거 그럼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삭제를 해버리던가 해야 되나? 얘로!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시너지? 그러면은 이제 필요 없잖아, 진짜 얘는. 그냥 벌레잖아. 너도 되니? 얘도 되는구나. 그래도 난 얘 쓰고 싶지 않은데? 독소. 아니, 됐고. 뺄래. 어떻게 빼는 거야? 파티 편성 같은 거 보통 있지 않나? 체인지 같은 거에서? 그런 게 없네? 아니, 어떻게 빼는 거야? 아니, 이거 빼는 법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상상도 다 나오네요? 아, 잠깐만. 아, 뭐, 어떻게 빼는 거야? 아, 튜토리얼에서 이걸 안 알려줬단 말이야? 강화, 조각, 도감, 페이백. 아, 무조건 여기서 하는 게 맞을 텐데, 펫 목록에서. 아니, 지금, 혹시 그걸 안 깨서 그런가? 계속 수정 같은 거 안 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자, 빨리 그럼 하죠. 필립? 여기 필립이라는 캐릭터도 있어? 무슨 필립을 야외에서 찾냐? 아직 개발 중인 게임인데 진짜 완성도 높고 잘 만들었네요. 아, 다른 맵으로 갔네. 갑자기 조잡해졌죠? 나도 몰라. 요즘 무척 바쁘셔서 나는 여길 구경하고 싶어요. 자, 이게 부탁할 게 있는데 상점 주인 앨리스에게 걱정을 하게 있는 것 같아. 진행 지내면 좋을 것 같아. 이거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얘랑?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아니라 이런 관심 없어. 나 빨리 얘 좀 어떻게 해봐. 푸. 푸랑 털. 오케이, 오케이.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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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킬. 아, 나 얘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집어넣는 거야? 아니, 다른 게 없으니까 넣는 방법을 모르겠네. 동행! 아, 동행이, 아! 이게 아니야. 이게 관계 없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뭐야, 그럼 대체? 계정 업데이트. 애정도. 장비, 육성. 장비는 뭐야? 장비도 있어? 육성. 아, 재료로 넣으라고? 아니, 나, 잠깐만. 파티를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어떻게 빼는지 알려줘야지. 이것만 짜증내다가 끝날 것 같다. 가자. 됐어. 뭐 어때? 좋아요. 안개 숲자 1관으로 갑니다. 전투 전에 바꿀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땅? 땅 타입이면 이거 풀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땅이면 독이 약한가? 일단 가봐. 아, 잠깐만. 파티 바꾸고 싶다고. 아, 파티 좀 바꾸자고! 아. 뭐야, 흡혈이야? 어우, 야. 좀 힘들 것 같은데? 갑자기 상성이 확. 아, 얘가 있지. 발군의 효과. 초발이라 그런지 웨이브는 두 개네요. 얘가 쓸 것 같은 게 얘부터 제거하죠. 야, 흡에다가 이거까지 써? 불? 어우, 좋아. 얘가 때렸으니까 얘를 제거. 아, 드럽게 늦네, 진짜. 좋아요, 제거하고요. 흡! 어이, 너 얘 왜 이렇게 좋지? 단대기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얘에서 빼지 말라 그런 건가? 클리어 합니다. 일단 클리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그 어떻게 바꾸는 거야? 아, 자동 길찾기 이거 할 때가 아니라 저기 펫 정말 좋아해. 깊이가 있거든. 아담이 물어볼게. 아, 됐고. 아, 바꾸자고 팀 좀. 아니야, 누르면 일로 넘어오면 어떡하냐. 어떻게 뭐 어떻게 교체 안 돼? 아, 이렇게 하면 되나? 그딴 거 아니고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대체 대느들이랑 안대느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캐터피랑 인연하라고? 아, 됐어. 동행 침물도 10. 아, 동행 취소할 수 있네? 아, 좋아. 거슬렸어. 좋아. 혼자 다닐 거야. 자. 아니, 파츠 수정 안 돼. 진짜 안 되나? 아, 이거 뭐 이상한데? 이렇게 안 될 리가 있나? 아니, 뭐 없잖아. 진화 육성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아니 게임 끝낼 뻔했네. 자, 펜 용량 합성 애정도 레벨 전투 순서. 아니 레벨 전투 순서. 아니 파티 그런 거 관련된 목록 없어? 아, 전부 보기 이런 거 말고. 아, 누르면은 넘어가잖아. 이건 뭔데?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씨. 아, 야, 대체 어디서, 아, 야, 화면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알아볼 수가 없어. 아, 진짜. 야생 패시야. 진짜 한번 파티 하면은 못 빼나? 죽을 때까지 그냥 없애버리면 되나? 죽여버리면 되나? 똑같잖아. 어떻게 바꾸는 거야, 1번으로. 아니, 가자. 어, 테스트 게임인데 뭐 상관이야. 아, 매겨, 몰라. 물타입과 풀타입의 패스를 팀선을 변경해. 아이씨. 아, 이걸 이제 알려주냐? 그냥 줄 때 알려주던가. 아씨. 짜증나네. 풀 물도 있고 풀도 있으니까 금방 잡겠죠? 아, 보라파도 너무 느리다. 예전 포켓몬에서 물타입에 좋은 포켓몬이 너무 많아서 물타입 매도 생각하네요. 제가 파랑색을 좋아하는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세냐? 안 그래도 파랑색이 물타입이 강해서 재밌게 했었죠. 근데 포켓몬의 그 상성 그런 게. 아, 잠깐. 화나는 기술 얘는 못 써? 아, 잡았네요? 자동 전투도 있고, 2배속도 있네. 지금 뇌를 안 쓰고 있었네. 2배속도 있고. 아, 뭔가 화면이 되게. 보기 힘들다.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거만 딱딱 있고, 너무. 아, 이런 것도 계속 뜨고. 해보죠. 네. 비밀 조직 루돌프의 퀘스트를 수락하라. 알아서 가네요. 그럼 얘네가 알아서 안 가면 어떻게 가야 돼? 아, 얘가 루돌프야? 뭐야? 로켓단의 도발. 로켓단이야? 어, 좋아. 이겼는데 무난하게. 아, 불로 얘를 남겨두자. 아, 왜 이렇게 제가 먼저 때려. 아, 점수력은 내가 더 높네요. 불로 어, 뭐냐, 그냥 때리지 맞다. 아, 얘 때려야 되는데. 아, 이제 잡을까. 너 뭐야, 강철 암석 갱도라. 아까 걔가 지나간 거 아니야? 아, 둘 다 약하잖아. 그냥 싸. 아, 이기겠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쵸? 잡고. 크, 안 죽는 것 봐. 불! 얘가 화를 잘 내네. 아, 많이 맞아서 그런가? 그 상성이고 뭐고 기술 쓰면 다 죽는데? 아,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포켓몬스터, 아니 몬스터 트레이너라는 게임 하게 됐습니다. 예, 개발 중인 게임이고요. 개발 중이다 보니까 지금은 더 할 것 같지는 않네요. 나중에 나오면은 하게 되던가 될 것 같은데 보다시피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잘 만들었죠. 원래 스크린샷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서 하기 시작했는데 상상대로 되게 잘 만들었고요. 포켓몬도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나오고요.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금류도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특별한 펫 같은 거에는 가금을 통해서 얻어야 되지만 기본적인 펫들로도 충분히 구성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해봐야 알겠지만 좀 더 강한 것들도 랜덤이나 딱 가금 무가금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켓몬 하면 역시 가장 유명한 이게 추억을 자극한 추억의 게임 아니겠습니까? 되게 잘 만든 게임이고 아직은 개발 중이라서 그냥 추천드리진 않아요. 개발 중에서 아주 깊게 즐겼다가 업셋 되면서 다 막 초기화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래도 이렇게 나왔다면은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은 정말 잘 만든 게임 같고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자,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